꾸레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선생입니다. 오늘은 한 큐에 인사를 끝내고 오프닝을 찍어볼 텐데요. 머리가 많이 덥수룩하죠? 네, 머리를 안 자른 지 한 두 달이 된 것 같고 이 머리는 특강 때까지 쭉 기르다가 자를 예정입니다. 지금 머리 자를 시간도 없고 조금이라도 더 힘들어 보이는 척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기를 예정입니다. 또 안경도 굉장히 제가 안경을 쓰면은 눈이 좀 작아지더라고요. 근데 제 학생들 중에서는 이게 눈이 싸납다 그래갖고 쓰면 착해 보인대요. 그래서 맨날 쓰고 다니라고 하는 제 최애 제자가 있습니다. 다 떠나서 노트가 나왔습니다. 이쁘죠? 여기 안에는 이제 저희 학원 홍보들 들어가 있고 이제 마루 귀엽죠? 네. 이제 아이유고 제니는 그림이 원래 원체 좀 작았어가지고 확대를 하니까 좀 깨져서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데 초점을 잡아보십시오. 아이포시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어쨌든 두 권 나왔고요. 학교 앞에서 뿌려졌고 많이들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늘 가져온 소재는 딸기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분홍색 옷을 입어가지고 제 잠옷이에요. 어쨌든 딸기 그리고 딸기랑 볼트너트 그리고 이제 그 깃발 그 케이크 같은데 꽂는 깃발 있잖아요. 이쑤시개 깃발 픽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개체 표현 해봤고요. 영상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정시 특강 되자고요. 네,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았고 몇 주 뒤면 이 입시에서 해방이 돼요.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는 것도 지겨워서 못 놀아요. 지금 뭐 수능 끝나고 주변에 친구들 노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막 엄청 막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놀 것 같지만 또 다들 뭐 알바하고 뭐 학원 다니고 집에서 잠만 자고 그러잖아요. 네. 환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어서 시청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뿅 신한 학우와 함께하는 그림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 오늘은 딸기와 볼트너트 그리고 깃발 픽인데요. 딸기를 바로 채색을 하죠. 저거 브라이트 레드 썼습니다. 물을 발라서 번지기를 통해서 그 딸기 단면에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했고요. 저 붓끝에만 물감을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내주는 거는 굉장히 양감 잡기에 편합니다. 이쑤시개 색깔 너무 노래지거나 또 너무 또 탁해져서 이제 뭐 번트 계열이 너무 많다거나 이러면 또 안 되겠죠. 저는 옐로우 오커에다가 화이트를 탔어요. 네. 볼트너트 같은 경우는 쇠질감 중에서도 굉장히 뭔가 비치는 게 강한 크롬 재질의 유광 소재이기 때문에 저렇게 단면 칠해주는 느낌과 그리고 딸기가 저렇게 거울처럼 비치는 저런 상황들 표현해주면 좀 더 사실감과 함께 표현의 밀도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런 쇠질감 같은 경우는 톤을 내가 내 맘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에 대한 구분을 좀 명쾌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소재의 특성을 살려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 딸기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단면 같은 거는 좀 마음에 들게 잘 채색이 됐는데 이 딸기는 채도가 좀 낮아지고 씨앗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딸기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밀도 있게 완성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시범을 항상 치고서 하는 수업 위주로 하다가 이제 정시 특강 들어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시험 보듯이 채택을 해서 제가 이제 이끌어가는 상황을 만들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 아이들이 이제 하루에 뭐 두 타임, 세 타임 막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쉴 땐 쉬자. 뭐 사람이 좀 쉼이 있어야 뭔가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주의라서. 아, 보고 이제 애들 시험 보고 이런 거 보면은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애들 막 사실 힘들잖아요. 이게 뭐 두 타임 시험 보고서 바로 또 시험 보고 이러는 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정시특강이라는 게 남들 세장 그릴 때 나도 세장 그려야 간다 뭐 이런 지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카 같은 경우는 저걸 이제 촛불 치면서 형태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미리 잡아 놓는 거죠. 지금 쓰는 컬러는 블랙과 소프트 블랙 그리고 화이트를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딸기 다들 좋아하십니까? 저는 또 딸기를 또 좋아합니다. 너무 쓸데없는 소리였죠? 딸기는 제가 그걸 제일 좋아해요. 그 저희 동네에는 카페 게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파는 저 딸기 라떼가 있습니다. 딸기 라떼. 딸기와 그 카페 라떼가 섞인 게 아니라 그 딸기가 통으로 들어가서 그 딸기가 이렇게 씹히는 그런 라떼가 맞나? 아무튼 그게 있는데 그거 굉장히 좋아요. 먹으면 나도 좀 상큼해지는 것 같고. 과일 중에서는 특히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반가운 음식이죠. 굉장히 좀 식욕을 돋궈주고 돋아주고 돋궈주고 식욕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일. 과일들이 뭐 아무래도 뭐 당분이 좀 있어서 다이어트 할 때는 좀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칼로리가 높지 않으니까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실제로 다이어트를 한 10kg 뺀 경험이 있어서 예, 그때 참 괴로웠는데. 아무튼 딸기는 초벌이 어느 정도 브라이트 레드와 그리고 저 신한 수채화에 있는 버밀리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전체적인 채색을 했고요.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저 녹색 이파리 부분, 저 퍼머넌트 그린과 후커스 그리고 샙그린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는 저렇게 띠가 박히는 부분을 약간 이렇게 파이게끔 양감을 잡아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노란색을 콕콕 찍어서 씨를 내가 직접 심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주면 좀 생각이 쉬워질 거예요. 좀 수월해지고. 그래서 윗부분 딸기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바로 마감해 버리고 이제 볼트로 넘어가 버리죠. 예, 볼트. 볼트너트를 제가 직접 사서 또 이번 연구작에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저렇게 디테일한 상황은 없어요. 이게 아무래도 되게 작은 소재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좀 큰 흠집만 몇 개 있고 기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표현의 밀도가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그려주는 걸로 하지요. 예. 깃발도 이제 저기에 배치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큰 딸기도 이제 씨앗이 박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씨앗이 잘 박혀야 되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구멍을 파줍니다. 톤에 맞춰서요. 어두운 부분 넘어갈 때는 브라운 레드랑 그리고 크림슨 레이크 좀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저날 옷도 약간 좀 그 딸기 라떼랑 비슷한 컬러 배색이네. 아무튼 저것도 넘어가면서 구멍도 저렇게 점점점점 각이 예각으로 변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사진을 보면서 관찰을 많이 해야겠죠. 아주 좀 머리카락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아, 너무 사람이 얼마나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나 챌린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만 챌린지 하고 싶은데 나도 좀 즐기고 놀고 꾸미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무튼 저 나무 이파리 부분도 사실 저렇게 이제 이파리 부분이 저렇게 격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일자로 갈라지는 상황이 돼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나뭇잎 묘사를 할 때 저렇게 잎맥 가운데 갈라주고 저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일자 묘사를 해주면 아무래도 표현 밀도가 좀 살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나뭇잎의 형태를 띄기 때문에
뭐 딸기라도 뭐 저렇게 해서 어색하지 않으니까요. 예, 진행을 저렇게 하는 거죠. 깃발도 어느 정도 양감이 있어야 돼서 톤을 약간 다시 발라준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려놓은 자리에다가 씨앗을 직접 하나하나 심는다 생각하고 퍼먼트 옐로우에다가 화이트를 섞어서 두껍게 올려 바르고 있는 거를 보면 보고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아, 좀 그리면서 좀 환 공포증이 있는 친구들은 좀 역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또 딸기라고 하니까 또 그게 좀 덜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환 공포증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난 잘 못 느끼겠던데, 그런 거 사진 봐도. 내가 공포증이 없는 건가? 네, 밑에 깔린 볼트, 저거는 이제 너트인가? 볼트가 암놈이고 너트가 수놈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길다란 저 쇠는 하나하나 또 기스와 저런 중간톤 부위에 이제 찍힘들 조금씩 표현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치는 쇠 질감이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딸기에 색상을 밑에다가 약간 발라줌으로 해서 질감의 어떤 특징을 조금 살려내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의 단계를 조금씩 더 주고요, 나뭇잎도 조금 밝음 찾아주고 그림자. 그리고 저 깃발 픽은 이렇게 체크로 모양이 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화이트로 덧칠한 모양이고. 아, 그리고 이제 제시물 사진은 제가 안 띄워주는 이유가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수익이 나고 있는 이런 유튜브 영상에 같이 올려버리면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시물 사진은 제가 못 올리고 있어요. 그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화이트에다가 이제 레드 계열을 섞어서요, 이제 밝은 부분 조금 찾아주고, 색연필과 포스터 화이트로 저렇게 광나는 부분들 밝게 다듬어서 딸기의 저런 맨질맨질한 반질반질한 그 소재를 질감을 살려주는 거 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딸기를 이쑤시개로 한번 쑤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이 좀 또 나와줘야죠. 그래서 물로 마지막에 데코를 해주는 것까지 하고 끝이 나는 걸 볼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이제 딸기가 조금 톤이 모질란 것 같아서 조금 더 보조적으로 톤을 만져주고, 채도가 좀 떨어진 부분들은 퍼먼트 레드를 좀 두껍게 해서 위로 좀 올려 발라서 조금 채도를 다시 살려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물 들어가죠. 물 조금 이제 딸기에 저 이쑤시개가 픽 하고 이렇게 탁 찔리면서 생기는 저런 어떤 물들, 그리고 튀어나오는 물들과 흘러내리는 물들, 뭐 이런 것들 각양각색으로 써주는 거죠. 아, 저때도 섀도우가 좀 떨어져 보여갖고 다시 조금 색깔을 올렸어요. 아마 더 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 이제 반사광 부분도 이제 돌아가면서 끝에서 오는 빛을 받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버밀리언에다가 화이트를 소량 섞어서 좀 두껍게 발라가지고 반사광을 찾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게 넘어가는 어떤 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줘야 저런 어떤 반사광이라든가 이제 밝은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아, 딸기, 그러니까 뭐 음식 같은 거 그리면 그게 또 먹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라임 그릴 때는 또 이렇게 막 상큼한 게 땡겨갖고 그날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레모네이드 같은 거 사 먹고, 뭐 딸기도 제가 먹고 싶어갖고 딸기 우유를 먹으려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네. 아유, 이런 거 입시. 자, 이제 물방울 그려 들어가죠. 물방울 같은 경우는 어두운 톤으로 그 밑에 깔린 색상의 어두운 톤으로 윗부분과 그림자를 잡아주고, 그 위에 지금 하는 것처럼 화이트로 하이라이트를 잡아주면 어떤 물에 대한 질감이 확 살아납니다. 그리고 저것도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좀 해줘야 되고, 물방울 자세히 보시면 저렇게 화이트를 이렇게 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또 이렇게 큰 거 두 놈만 있으면 또 어색할 수 있으니까요, 조형적으로 다양한 크기로 필요한 부분에 조금씩 조금씩 같이 넣어주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이트로만 해주는 저런 작은 물방울들까지 해서 더 밀도감 있고 확실한 딸기 물 만드는 거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맛있어 보이죠? 예. 하,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매일매일 댓글로 좋은 말들 남겨주셔서 너무 항상 매일매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안녕.